저희 남편 평상 만들고 있어요. 사실 조립이에요. 이거 돈 주면 다 보내줘요. 조립만 하면 돼요. 오늘 왜 웃어? 맞잖아. 이거 평상 조립했고요. 자, 지금 야외용 식탁도 조립하느냐고 지금 진땀 빼고 있네요. 진땀. 아, 이런데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참 어렵네요. 어우, 일한 것 같아. 와, 이거 뿌듯한데 이거 진짜? 에? 장비빨은 장비빨한테 끝내주십니다. 자, 이걸 못질을 한다고 생각해봐 임마. 얼마나 힘든데. 남편이 배고프대요. 이래서 오늘 여기 야외용 식탁에서 라면을 한번 끓여서 게시를 해볼게요. 아, 야외 라면 끓여요. 오늘 라면에 친구가 싸다 준 알타리 김치예요. 너무 맛있겠죠? 살짝 익었는데 진짜 맛있네요. 여보, 빨리 와. 다 익었어. 밥 먹고 또 뭐 할까? 오늘 큰일 했네. 제주도 없는 식탁, 이거 뭐지? 조립에. 평상 조립에. 쪼려야겠다. 살짝 익었어. 뺀 거야. 아무래도 영미가 김치도 싸다 주고. 아, 역시 좋은 친구야. 잘 먹을게, 개여사. 맛있다. 너 뭔 소린지 알아? 네. 뭔 색일까? 함색? 꽝! 아, 꽝. 저 꽝 소리야. 꽝 잡아와. 꽝만두 만들어줄게. 무슨 소리야, 뭐? 내가 다 풀겠다. 여보, 진짜 죽인다. 와, 식탁 해놓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빨리 파란 소리. 라면 꿀맛이다. 여기 새가 많아가지고 옥수수가 안 된대. 아. 옥수수 다 따먹고 방울토마토도 다 따먹는. 그건 못 씹는 거지. 지금 땅콩을 심었잖아. 근데 저것도 새가 다 파먹을 수 있어. 새가 먹고 좀은 남기겠지. 나 먹을 만큼. 양심이 있지. 밭에다 뭐 심어야 될지 진짜 고민이다. 형 밥도 있어. 그럼. 와, 라면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지. 형, 지금 저 새소리는 뭔 소리인지 알아? 함사. 구구구구구구구구 이러잖아. 어? 저게 뭔지 알아? 아니, 뭔? 산비둘기. 또 까치도 있지? 별의별 새 다 있다 여기? 꽝! 어, 보인다. 어머! 꽝이 저기 있어. 저 그림에 떡이야? 잡으면 꽝만 돼 먹을 수 있는데. 못 잡아. 와,
눈앞에 꿩이 있다니. 세상에. 진짜 웃기네. 저거 잡아야 되는데. 무슨 줄 잡아? 와. 어? 네가 몰라서 잡아봐. 손으로. 눈앞에 꿩이 있는데도 못 잡네. 5월달 되면 고추 심고 고구마 심어. 나 고구마 20개만 심으려고. 남들 뭘로 채울 거야? 뭐야. 나머지는 가시상추, 방가지똥, 엉겅퀴 다 갖다 심어야지. 팔아서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응? 영미가 전자레인지랑 전자레인지 다이 보냈어. 좋은 친구야. 친하게 지내. 그러려고. 내 친구들한테도 뭐 권해라 그럴까? 스폰 받는 거지. 잘해. 근데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다 샀어. 파라솔. 파라솔은 비올 때 쓰지. 여기 금방 그늘이랑 필요 없어. 그러니까 비올 때. 와, 이런 날이 오네요. 세상에. 꿈에 그리던. 언제 하나. 농막도 계약해놓고 한 달 반 만에 왔나? 여기가 안 돼가지고. 와, 이제. 이 밭에다가 농작물을 그득 심어야죠. 제가 말하는 농작물은 가시상추, 저 엉겅퀴, 망고들빼기, 방가지똥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심을 거 많지 뭐. 리스트업을 해. 심을 거. 나무란 나무를 하나씩 다 갖다 심어야지 뭐. 오늘 고생했네. 평상 만들고 식탁 만들고. 근데 너무 좋다. 아, 이거 만드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 해놓으니까 너무 좋네. 근데 아, 야, 밖에 앉아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밖에서 먹는 라면 맛이 완전 꿀맛이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